이게 오일이 큰 거예요. 오일이 샜는 하여튼 뭐 엄청나게 품었다고 연락이 왔거든. 달리던 도중에 그러면 얘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간다고. 이 시동 걸리는지도 확인 안 해본 거잖아.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샜다 엄청? 센터에서 엔진을 바꾸고 나온 차라고 그랬거든. 진짜 새 거네. 갈면서 터보를 신품으로 교환해라고 얘기를 들었고 우리한테는 이제 묻다 터보나 바꿔 그렇게 입고 가는 거야. 묻다 터보. 지금 엔진을 바꾸면서 오일이 살 만한 위치가 뭐가 있지? 지금 터보 파이프밖에 없잖아. 터보 아래쪽, 위쪽 그 두 군데잖아. 이거 뭐 이런 상태로 있지? 어디서 열어봤나? 고맙게. 오일은 지금 한 방울도 없고. 우와. 와, 저 정도로 맛이 간다고? 야, 이 나트가 없다? 네? 나트가 없어. 와우. 이 나트 어디 갔을까? 나트. 나트 있어? 여기. 어디? 오! 야! 야, 이거 못 찾았으면. 와, 이거 안 들어가도 되네. 여기 한번 비춰줘 봐봐. 와, 씨. 장난 아님. 근데 이거 찾아보니 터보만 바꿔달래. 오일이 지금 뒤로 넘어간 거라 DPF 엄청 들어갔을 거고 인터쿨러 이 호수 한번 빼보고. 왜냐면 우리가 작업하고 나서 나중에 오버런하면 죽을지도 몰라. 시운전하다가 우리가 이거 터보를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고 터보 바꾸고 나서 인터쿨러를 탈거해야 돼. 탈거해서 안에 있는 오일을 빼줘야 돼. 왜냐면 저 정도 상태라면 분명히 오일이 넘어갔을 거란 말이야. 뒤로도 넘어갔을 거고 앞으로도 넘어갔을 텐데 앞으로 넘어간 건 인터쿨러에 고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가속 한번 딱 하면 인터쿨러에서 오일이 빨려 들어가면서 급발진이 일어난단 말이야. 죽어. 터보만 할 게 아니야. 그리고 뒤에 이제 DPF는 저 머플러에 고여 있는 거 보니까 아 DPF 우리 하다가 불나 이거. 일단은 한번 빼보자고. 빼보고 어차피 터보 갈면 DPF 떼잖아. 그러니까 한번 빼보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터보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엔진을 센터에서 바꾸면서 터보 견적이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터보는 외부샵에서 하겠다라고 하셔서 끌고 나오시다가 바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밑에 터보 리턴 클램프 안지어져 있거든. 네, 다행히 그래도 리턴 클램프는 압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오일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일이 새진 않았는데 여튼 좀 안 조여져 있었어요. 그거는 조이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엔진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오일을 넣고 확인해 볼까? 인터쿨러를 안 꽂으면 되니까 인터쿨러를 안 꽂으면 어차피 오버런을 할 일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일을 먼저 정량을 넣고 광유 있어? 광유?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엔진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터보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는 항상 이런 차가 들어오면 불안한 게 터보 바꾸고 나서 시동을 걸어왔는데 엔진이 붙었어. 우리 잘못이 아닌데도 미리 확인을 못한 게 문제인데 지금 이 상태는 그래도 시동이라도 걸릴 수 있으니까 확인은 한번 해보고 안전하게 그냥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영상을 찍었냐면 증거를 남기려고. 진짜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오해사기 딱 좋거든. 재수없으면 매달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 뭐 터보 작업하고 나서 매달 나가버리면 터보값 받기도 그렇고 니네가 망가뜨렸다 그러면 또 미니멈 찍히니까 실용을 걸 수 있어? 어, 이 정도면 됐어. 악셀 살짝만 밟아봐. 됐어. 특이한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터보 떼고 DPF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주분한테 먼저 연락드리고 작업 오다 받으면 그때 가서 나머지 작업하는 걸로 하자고. 아 잠시만, 저 사이 너무 좁아. GLC 사카빈 엔진 한번 보면은 GLC 박아버리자고? 옆에 너무 좋은데 보험 처리해? 매장 책임 보험 있으니까 이쪽 차는 박으면 안 돼.
어, 춥다. 차 언제 닦지? 디페포. 우와, 씨. 이거 바로 있던 블럭인데요? 와, 씨, 여기 봐, 여기. 반짝반짝해. 그냥 쏘쏘 10일 나오게 했네. 10일 이게 지금 엔진 오일이 지금 터보에서 넘어가가지고 이 DPF에 지금 오일이 고여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머플러에도 처음에 입고 당시에 오일이 고여있었기 때문에 DPF에 오일이 없을 리가 없거든. 이게 이 기름 흐른다. 꺼야겠다. 안되겠다. 야, 안돼 안돼. 불러야겠다. 안 뜨거워. 불나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안에 DPF에 오일이 아주 많이 고여있는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고여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끄고 소화기 옆에다 놓고 이 상태로 실차에다 바로 장착을 하게 되면 주행을 하면서 이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이 매연이 다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오일이 다 나갈 정도면 일주일 이상 매연이 흘러나와요. 문제는 일주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매연으로 인해서 DPF가 깨져버리죠. 이 압력으로 인해서 또 말이 나와. 이거 태운다고. 그렇지. 차에서 이미 나왔던 매연이기 때문에 이게 매연이 나온다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닌 게 자동차를 끌면서도 나왔던 매연이야 이게. 그리고 이게 오일 소모되는 차들은 똑같은 면이 나오거든. 다 선풍기 안 켜도 되겠는데? 일로 다 빨려. 출입에만 조금 연기가 오일이 좀 있었나 봐. 다행이다. 이제 안 나오네. 됐어. 신품은 언제나 진리야. 재생을 아무리 잘 닦아도 새 거에 이 느낌이 나질 않아. 실제로 동일한 제품의 터보 퀄리티, 동일한 제품이죠. 사실 이게 정품과 동일한 제품이고 동일한 제품인데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실제로 외부 샵에서 교환하는 터보와 정품 딜러샵에서 BMW 로고 찍혀있는 터보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품 가격보다 한 70% 한 60% 부속값이 그 정도 차지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품의 선택지보다는 이게 훨씬 맞다고 보이죠. 그래도 정품을 선호하시면 정품 깨야지 뭐. 사실 부품이라는 게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어떤 제품들은 무조건 정품만 써야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또 어떤 제품들은 정품과 동일한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또 어떤 제품은 재생을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런 정밀도를 요하는 제품들은 무조건 정품 써야 돼요. 이게 지금 너트가 지금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너트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유격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움직여도 지금 이 앞뒤로도 이렇게 회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배기가 돌아가고 흙기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이 오일 라인, 여기에 오일 젯이 있어요. 이 조그맣게 구멍이 오일 라인들이 막히면 저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오일 교환 자주 안 해줘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오일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오일이 일로 들어가거나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지면. 그래서 날아간 오일이 어디로 갔냐? 여기 지금 막 품어버렸고 여기에 보면 막 품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DPF 쪽으로 들어가서 DPF를 완전히 오일로 다 적셔버려요. 연기가 펄펄펄펄 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앞으로 들어가면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인터쿨러에 고여있다가 터보가 작동이 됐을 때 오버런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역대급이다.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사실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우리가 그냥 왜 이렇게 흔하게 보는 거야 이런 상태가. 자, 이제 신품으로 지금 대사만 하려고 그러면 목소리를 갑자기 크게 내는 이유는 뭐야. 자, 신품으로 고우를 해야겠죠. 찌든 때가 장난 아니에요. 야, 씨. 이거 안 조여서 출고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일이 나세요. 터보에 들어갔다가 남은 오일이 다시 오일팬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다 소요되는 거는
왠지 또 붙어. 시운전하다 악셀 한번 밟으면 급발전하는 거 아니야? 터보가 고장 났었으니까 차주가 급발진을 경험을 안 한 거지. 새터보 끼우고 출고하면 악셀 한번 확 밟았다가 더 이상 브레이크 못 잡아. 터보차저가 고장났던 이 520D 차량은 작업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처음 입고 당시의 상황을 다시 설명드리면 차주분께서 엔진을 AS센터에서 신품으로 교체를 받았어요. 받으시면서 AS센터에서 터보차저가 상태가 안 좋으니 터보차저를 교환해라 라고 전달을 받았고, 터보차저 가격 자체가 AS센터랑 밖에 외부샵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일단은 조립을 해주세요 하고 이제 나오셨는데, 나오시면서 터보가 완전히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제 오일이 확 뿜어버리면서 차가 퍼졌고 터보만 이제 교체해달라고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열어봤을 때 작업의 내용을 보면은 터보가 고장이 나면서 뒤쪽으로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DPF도 손상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 다시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오일이 넘어갔었고, 저희가 이제 터보 상태가 안 좋으니 한번 인터쿨러를 빼보니까 인터쿨러에 오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인터쿨러까지 세척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 좋았던 배터리까지 교환을 해서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터보 차량 같은 경우 터보가 고장이 났다, 터보가 고장이 아닌데 엔진이 고장이 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인터쿨러 자체도 꼭 한번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터보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차량이 이제 퍼지거나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엔진의 오버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항상 터보 차저 자체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고 차 상태 한번 보죠 뭐. 차량 상태는 출고 전 점검 하나만 지금 메시지로 띄우고 있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리셋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 됐고 이제 출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터보 관리 잘 하세요. 오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바이바이.